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6학년 남학생들이 달리기를 하던 중에 한 친구가 넘어지자 경쟁을 펼치던 아이들이 그 친구를 일으켜 세워서 함께 결승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응원석에서는 와 하는 감탄의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이날 진한 우정을 보여준 5명의 아이들에게는 모두 1등 메달이 주어졌는데요. 더 값진 건 1등보다도 진짜 친구를 얻게 되었다는 거겠죠. 스페인에는 책과 친구는 적고 좋아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좋은 친구는 좋은 책처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TV 도서관에 가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 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 도관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1952년,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를 가진 파미르 고원 남서쪽의 아프가니스탄. 압둘라와 여동생 파리는 아버지, 새어머니와 함께 작은 마을 샤드바그에 살고 있다. 10살의 압둘라는 4살 된 여동생 파리를 부모처럼 돌보며 헌신한다. 그러나 이들 남매는 가난 때문에 운명처럼 이별을 맞게 되는데 가난 때문에 강제적으로 생이별을 하게 되는 그들의 이야기가 작품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지만 그리고 산이 울렸다는 하나가 아니라 아홉 개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1장은 압둘라와 파리가 그들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하게 헤어지게 되면서 카불로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 사부르가 들려주는 농부 아유부의 애달픈 동화 이야기. 2장은 어머니 없이 자랐지만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10살 압둘라와 4살 파리 남매 이야기. 3장은 이들 남매의 새어머니인 파루와나와 그녀와는 무척 다른 아름다운 쌍둥이 언니 마수마 자매의 이야기. 4장은 파루와나의 오빠로 부잣집에서 일하는 나비와 그가 사랑하는 여주인 닐라. 닐라의 남편 와다티의 이야기, 그리고 9장은 노년에 들어선 압둘라와 파리의 이야기. 압둘라와 파리의 이야기가 중심이면서도 다른 이야기들이 때로는 그것과 밀접하게, 때로는 그것과 무관하지 않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전개되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인간 군상의 사랑과 배반을 통해 인간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는 대서사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할레드 호세이니의 세 번째 작품, 그리고 산이 울렸다를 만나보자. 오늘 도관전평이 선정한 책은 그리고 산이 울렸다입니다. 책 이야기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문학평론가이자 강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유정 교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간군상의 사랑과 또 배반의 사연들을 통해서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 책 그리고 산이 울렸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제가 정치학자입니다. 근데 이 정치학자를 울린 책이라고 제가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중동에 한 12년을 살았어요. 네. 이제 이런 이슬람권에 살면서 보고 느꼈던 것이 이 책을 통해서 또 제 마음을 또 찌르는 그런 이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좀 맨발로 돌밭을 걸어가는 느낌으로 책을 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읽는 곳마다 아홉 개의 장마다 마음을 찌르고 또 제 몸을 찌르는 그런 그 아픔을 느끼면서 계속 지루하지 않게 네네. 읽은 책입니다. 네네. 맨발로 도리를 걸었다라는 네. 말씀이 좀 이해가 가죠. 네. 네. 저는 할레드 호세이니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작품이 연을 쫓는 아이인데요. 그 작품을 읽을 때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설에는 가해자가 주인공이 돼서 반성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군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는데 네.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나라인지 사실 저는 이슬람이 어떤 문명인지도 잘은 모르지만 그걸 모르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결국은
사람이 사는 건 어떤 점에선 다 비슷하게 아프고 아. 비슷하게 기쁘고 네네. 하지만 아픔이란 건 이렇게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해준 작품이라서 다시 읽으면서 또 아는 이야기인데도 눈물이 네네. 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네네. 네. 자, 이 책은 할레드 호세아니의 책입니다. 세 번째 장편 소설인데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죠. 좀 전에 교수님께서 연을 쫓는 아이 말씀해 주셨는데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프가니스탄 출신 작가이긴 하지만 영어로 소설을 쓴다는 겁니다. 네. 아마 그 점이 굉장한 강점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의 뭐 이슬람 문명이라든가 역사적 문제를 자국적인 어떤 세계관이나 언어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계속 여러 번 나오죠. 페르시아어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강점이 되는데 그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자신의 세계를 펼쳐나갔다라는 게 아마 이 작가가 세계적인 작가가 된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작품들의 아프가니스탄이 자신의 고향 나라이고 네. 그 나라의 문제를 소설로 제시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자유롭지 않고 한편으로 좀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인 그 연을 쫓는 아이에서는 어떻게 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소중한 것들은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를 잘 보여줬고요. 그 다음 작품에서는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 여성의 삶이란 게 어떤 건지를 잘 보여줬다면 네네. 되려 이 작품이야말로 가장 아프가니스탄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치적 혹은 역사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아프가니스탄 사람으로서 갖고 살아가는 이슬람인으로서 어떤 운명관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좀 더 보편적인 작품이 됐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책 날개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작품이 지금 80여 개국에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엔 또 수십 년에 걸쳐서 전쟁을 겪은 아프간의 실상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근래 뭐 뉴스 등을 통해서 자주 듣는 탈레반 이름도 네. 종종 등장을 하곤 하는데요. 이 소설의 배경이 된 곳이죠. 아프간의 네. 어떤 분위기를 좀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죠? 저도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한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만은 이 소설에 나오는 것이 상당히 이제 뭐 소설을 통해서 다시 그 기억이 떠오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아프가니스탄 곳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산악국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설의 제목도 그리고 산이 울렸다라고 이제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아프가니스탄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슬람적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보수적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50년대, 60년대 아프가니스탄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또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부족 사회가 또 서구가 만들어 놓은 대도시에서 어떤 서구화와 어떤 가치의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자체가 산업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악 국가이기 때문에 농업이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은 것이고 네. 또 우리가 뭐 잘 아는 사우디나 뭐 이런 나라처럼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도 아니고 최근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큰 GDP를 차지하는 부분이 마약 생산입니다. 지금도 이제 세계에서 마약을 가장 많이 생산해서 네. 팔 정도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삶에서도 일부의 서구화된 사회와 갈등을 벌이면서 소설에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1제곱킬로미터의 카불에 1000개의 비극이 있다란 말이 소설에 등장하죠. 네. 물론 뭐 이 전쟁이나 내전의 어떤 비극도 네. 있습니다만 이 카불 시내에서 살고 있는 또 아프간 전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직면해야 되는 1000개의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 49년 당시에 지금 이 소설가가 묘사했던 그 상황이 지금도 이어진다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소설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입부에 보면 남매의 이별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4살 된 여동생 파리를 입양시키는 10살 된 네. 압둘라의 심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절절하죠. 처음에 읽을 때는 사실 입양하는 풍경이라는 눈치를 챌 수 없게끔 네. 작가가 조금은 추리소설처럼 단순히 한 아이가 동생과 떨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사막 어딘가로 가는 걸로만 묘사가 되죠. 그런데 몇몇 구절에서 굉장한 그 몰입감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압둘라 역시도 굉장히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기저귀를 자신이 갈아주고 그때 6살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10살 때 4살 그 헤어지니까 네, 네. 6살 때 기저귀도 갈아주고 자신의 어머니는 새엄마와 달리 굉장히 가녀리고 여성적이고 다정한 분이었는데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모든 걸 파리에게 남겨놓고 가셨다라고 묘사를 할 정도로 네. 엄마의 분신이기도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너무나 각별한 사이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인상적인 게 가난한 집에서 신발이라는 게 영화나 소설에서 신발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지금처럼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모아서 돈을 마련해서 사준 운동화를 뭐랑 바꾸냐면 너무나 하찮게 공작 깃털과 바꿉니다. 근데 그건 하찮은 게 아니라 네. 파리가 좋아하는 거였기 때문에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해서 오빠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동생이었다는 점이고 그래서 거의 동물적 본능으로 네.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집을 떠나라고 할 때 굉장히 악다구니를 쓰면서 아버지와 함께 가겠다고 하죠. 이건 네. 아마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그 남매 간 혹은 동기 간에 놓여 있는 어떤 본능적인 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아플라와 파리 남매의 아버지 사부르. 첫 아내와 사별한 뒤 남매를 키우다가 자신을 남몰래 좋아했던 파르와나와 재혼한다. 가난 때문에 파리를 입양 보내며 우는 아들에게 냉정하게 말한다. 더 이상 울고불고 하면 안 된다. 울지 마라. 용납하지 않겠다. 태어나면서 엄마를 잃은 여동생 파리를 지극하게 보살피는 오빠 압둘라. 동생을 입양 보낸 아버지를 원망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아버지의 울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눈물을 거둔다. 그렇게 평생 가슴으로 울며 살게 된다. 그날 이후 아무도 파리에 대해 묻지 않았다. 아무도 그 아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파리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삶에서 사라졌는지 신기할 뿐이다. 그런데 이제 파리를 입양을 한 것을 두고 남매의 새엄마인 파르와나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손을 살리기 위해서 버린 손가락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새엄마 파르와나에게도 가슴에 묻을 아픈 사연이 네. 있습니다. 정말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는 각자의 아픈 사연들이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연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네. 그 처음 등장하는 파르와나는 굉장히 독자한테 사랑받을 구석이 없어요. 구석구석 살도 찌고 네. 게다가 이 두 아이들에겐 새엄마인데다가 이 여자한테 별로 관심 안 둬도 되나 보다고 네. 처음에 읽었는데 알고 봤더니 네.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언니는 굉장히 쉽게 태어난 거예요. 쌍둥이인데도. 근데 얘는 탯줄을 목에 감고 있어서 어머니를 되게 힘들게 하고 태어났는데 쌍둥이다 보니까 둘 다 관심을 줘야 하지만 얘는 악다구니를 쓰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였고 뒤집어 얘기하자면 이 파르와나는 나를 봐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봐주지 않는 캐릭터였는데 네네. 마수마는 누구나 지나가면 한 번쯤 눈길을 주는 꽃과 같은 여성이었던 거죠. 네. 한 예쁘를 덮고 자는 언니에게 늘 비교당하는 그녀는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좋아하고 마음속으로 품었던 남자를 언니가 먼저 좋아하는 걸 눈치채고 그조차 좋아한다는 걸 눈치챘을 때 네, 네. 자신도 모르게 언니에게 해코지를 하게 되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녀 역시도 그렇게 큰 해가 갈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압둘라와 파리의 새엄마 파르와나. 언니를 사랑하는 남자 사부르를 사랑한 불행한 여인이다. 쌍둥이 언니에게 늘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언니 마수마를 나무에서 밀어 하반신 불구로 만들어버린다. 장애를 가진 언니를 돌보며 살다가 언니의 소원대로 그녀를 죽게 한다. 모든 사람이 언니를 사랑했어, 마수마.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그래야 하지, 언니?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내가 그와 함께 못한다면 네가 대신 그와 함께 있어줘라고 언니가 부탁을 하고 어떤 얘기를 또 하냐면 나를 이렇게 평생 돌보는 거는 너에게 큰 뭐 문제가 되고 힘이 될 테니 나를 버리고 가라고 얘기했을 때 네. 등 떠밀리듯이 밀려왔으나 사실은 스스로 포기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를 다치게 하고 버리게 했다. 어쩌면 죽게도 했다라는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사는 여인이니까요. 처음에 등장할 때 아무렇지 않게 등장한 조연이었는데 읽을수록 네. 그럼 나는 저렇게 한 번쯤 다치게 하진 않았지만 질투나 혹은 잘못된 마음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가. 네. 그리고
그가 원해서 내가 한 일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내가 편하려고 그를 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복합적으로 하게끔 하는 인물이 바로 이 파루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에게 연민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카프카의 그 변신이라는 책이 뭐 생각날 정도인데요. 나뭇가지에서 마스마 언니가 떨어질 때 이 파루하나가 세게 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약간의 이 터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언니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 이 소설의 전반적인 흐르는 제가 용어를 하나 찾자 그러면은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도 좀 잔혹한 선택. 그러니까 모든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보면은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은 아주 본인이 정말 힘든 선택,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결과에 잔향을 메아리처럼 계속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책 제목이 산이 울렸다라고 지금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소설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런 구절이 아예 나옵니다. 그 나비 삼촌이 쓴 편지 일부 구절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때는 겸손하고 측인의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할 때 악인, 선인을 되게 쉽게 판단하는데 이 작가가 보는 인간관들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아주 겸손하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건 여러 면으로 함부로 그리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정말 소설 속 인물을 보면은 한번 얘기를 다시 들어보면은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인물들이 가득합니다. 네네. 가난한 시골 마을에 하반신 불구가 된 동생 마스마와 파루하나 자매를 남겨두고 카불로 떠난 오빠 나비. 카불에서 남의 집 운전사 겸 집사로 살면서 주인의 여자인 닐라를 좋아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 조카 파리를 닐라에게 입양 보내는 장본인이다. 닐라, 그녀는 벽에 기대어 담배를 붙이고 서두르지 않고 피웠습니다. 그 모습이 고혹적이고 우아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황홀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남편 와다티의 사랑을 받지 못해 아이도 낳지 못하는 닐라. 살면서 처절하게 깨우친 건 남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이 사랑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비였다. 남자를 사랑한 남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여인 닐라는 떠나면서 나비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고백한다. 당신이었어요, 나비. 처음부터 당신만 보고 있었어요. 정말 몰랐나요?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었다고요. 몰랐나요? 그 소설 그 대사가 이제 두 번 정도 반복이 나오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나비 삼촌은 닐라가 자기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나중에 옷장에서 발견한 스케치를 보면은 술레이만이 자기의 모습만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왔다라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이 마음에 담고 진짜 이 심장을 좀 뛰게 하는 그런 그 소위 사랑이 완전히 허무하게 반전으로 완전히 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나니까 이 나비 삼촌이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살았는지, 사랑을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랑도 잘못 판단해 버리고 결국 이제 본인이 나중에 유산을 받게 됐습니다만 봄에 이제 자신의 몸은 더 이상 어떤 이 유산을 가지고 뭐 재력을 가지고 뭘 할 수도 없는 나이가 돼 버리고 이런 그 상황, 그러니까 주변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주인공들인데 옆에서 쳐다만 봐야 되는. 그리고 정작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뭘 이룩하는 게 없는 인물. 정말 주변인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고 정말 마음이 아픈 인물입니다. 근데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촉발시킨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그 핵심어를 꼽자면 이제 아까 말한 측은함, 그러니까 심퍼시라고 번역이 될 수 있겠죠. 아마 원어로 심퍼시였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민을 하는 건데 이 나비 삼촌이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연민이란 감정은 사실은 사랑과도 좀 다른 감정이죠. 주인 댁에 계속 머물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아내를 사랑했습니다만 그 주인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나서 왜 안 떠났을까요? 사실 이 미스테리한 부분이거든요.
약간 되게 끔찍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굉장히 건전하고 평범한 네. 이성애자였기 때문에 네. 되게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었는데 안 떠난 네. 이유는 네. 그를 측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이룰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네. 그의 아나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것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아픈 동생을 그 더 어린 쌍둥이 여동생이 돌보고 있는 걸 모르는 척하고 카불로 도망 나왔거든요. 그 죄책감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갚아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그 공감이나 연민이라는 감정이 심이 같이 한다라는 뜻이고 퍼시가 파토스에서 나온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건데 바로 이 삼촌은 주인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느낀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결혼도 못하고 이 집주인의 부인인 닐라를 사랑하게 되는데 네네. 본인이 태운 차량에 닐라를 어느 집엔가 데려다주고 그 닐라가 이제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본인은 알지만은 그러니까 본인이 네. 사랑하는 여자가 뭐 실제로 이제 다른 데 가서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지켜봐야 되는 그 나비의 이제 삼촌의 아픔도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이제 둘 사이의 부부는 뭐 정확한 뭐 저 온전한 부부 생활이 아니었고 근데 책 속에 보면 닐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여인으로 묘사가 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국가이고 당시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과연 이런 캐릭터가 나온 게 사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소설이었기 때문에 좀 허구도 네. 섞여 있는 것인지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슬람권을 가장 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슬람권, 중동권은 우리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좀 덜 네. 발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중동 이슬람권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서구화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부터 유럽의 식민 통치 또 유럽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서구화된 곳이고 우리보다 훨씬 먼저 산업화된 곳이에요. 네. 유럽의 생산기지 또 시장 원료 공급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도요 60년대 70년대 가보면요 대학생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다녔어요. 머리 아무것도 안 쓰고 다녔어요. 이란도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내전이 생기고 이런 가운데 이슬람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이제 이슬람이 어떤 율법을 적용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된 거지 아프간 사회가 과거에는 꼭 무슨 뭐 현재와 같은 아주 엄격한 이슬람 사회는 아니었다라는 거 확실히 보여주는 등장인물이 또 닐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슬람 문학과의 전형적인 여성상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듣는 뭐 탈레반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네. 것들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탈레반이나 뭐 여러 가지 IS나 네. 또 알카에다 같이 이제 80년대 이후에 이슬람권이 빠르게 서구화하고 이제 발전을 하려고 정치 경제 발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다 실패하거든요. 네. 실패하게 되니까 결국 이제 자국내 반정부 세력들이 우리가 서구 모델을 다 동원해 봤는데 이게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 것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의 이슬람 것으로 해보자. 이 중에 이제 과격한 세력들이 권력을 잡은 곳에서 언론에서 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그런 이제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1980년대 말 이후입니다. 아 그렇군요. 한편으로 이 딜라라는 캐릭터를 좀 잘 보셔 문학적으로 이제 보자면 외할아버지는 아마눌라 왕의 개혁 정책을 도와주기 위해 카불로 온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닐라는 혼혈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인과 아프가니스탄인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아마눌라 왕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구화를 굉장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서구화의 결정적인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닐라인데 그 왕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하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서구화하려고 한다는 거, 개혁하려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근본주의자들이 적이 되는데 문학적인 장치 중에 하나로 흥미로운 건 그런데 이 닐라가 불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마눌라 왕이 했던 개혁 정치가 잘 했다면 아마 닐라가 아이도 잘 낳고 그곳에 정착을 내리는 그러니까 서구 문화와 서구 문화의 좋은 자유주의와 결합해서 계속해서 번성이 나갔겠지만 어떤 점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운명이 이 닐라 같은 캐릭터인 거죠. 근데 결국 나비는 닐라를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와다티가 나비를 좋아하고
뭐 삼각관계도 아니고 이거 뭐 좀 그렇죠. 복잡하긴 한데 근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 누구도 사랑을 네, 이루지 그렇죠. 못했죠. 그러니까 네. 일종의 뭐 사랑의 짝대기가 좀 방향이 네. 틀렸다라고 뭐 쉽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나비란 뜻이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네. 이제 이 이슬람의 여섯 번째 믿음 중에 중요한 게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게 정명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정명. 네. 그러니까 알라가 정해놓은 운명에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비라는 예언자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는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이 저지른 것을 또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고 있고 또 자기에게 정해진 어려운 선택의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좀 체념하는 모습도 네네. 있는 거죠. 아, 네. 그 좋은 집을 받았는데 오두막에 들어가서 사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슬람권 인구가 16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어떤 종교적인 믿음도 이 지금 소설의 전반적인 네. 주인공들이 네. 보여주는 행동에 담겨 녹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소설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네. 이 나비 삼촌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욕심이 있는 인물도 아니고 결국은 나비 삼촌은 어떤 점에서 자신이 해놓은 일, 일테면 그 무엇보다 두 남매를 찢어지게 한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네네. 오랫동안 그래도 생존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자, 이제 나비 삼촌에서 압둘라와 파리 남매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마 많은 독자들이 이 압둘라와 파리가 초반에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다시 만났을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책을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이야기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될 것 같으니까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남매는 서로 서로를 기억하면서 살았나요? 두 사람은 어떻게 보자면 둘 다 서로를 잊고 삽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네 살 때 다른 집에 입양이 되다 보니까 생모인 줄 알고 커요. 그렇죠. 이를테면 입양한 어머니인데 하지만 뭔가 직감적으로 느끼죠. 이거는 어딘가 엄마랑 닮지도 않고 이 사랑의 어떤 방식은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깊은 어떤 사랑의 느낌을 못 받겠다. 그리고 어딘가 내 반쪽이 있지 않을까라면서 닐라가 엄마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파리. 그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엄마와 함께 살면서 아프간에 있는 가족을 완전히 지우고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의 기억이 떠오르고 그녀는 수십 년 전 헤어진 오빠를 찾아 나선다. 과연 오빠는 살아있을까? 과연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오빠 역시도 서로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살 것 같지만 이 소설의 가장 장점은 압둘라가 어떻게 살았는지 거의 아무런 묘사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건 독자에게도 남겨두고 그 고통은 독자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게 더 괴로워요. 정말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네. 동생이라면 자기 발이 다 까지고 발 까졌는데 걷는 게 얼마나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귀털 하나로 바꿀 수 있는 오빠였는데 마지막에 만났을 때는 어쨌든 그 오빠는 치매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은 모두에게 비밀인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만난 여동생한테도 내가 널 얼마나 그리워 살았는지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 점에선 참 이 작가가 큰 작품을 쓰기 위해선 네. 그렇겠지만 참 잔인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제 이 소설의 첫 장에 보면은 악마에게 끌려간 이제 아들을 결국은 데려오지 못하고 그리고 악마에게 물약을 받아서 망각의 약을 먹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잊고 사는 게 그 주인공들에게는 뭐 이게 우리 삶이 그렇고 또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은 가끔은 또 방울소리, 즉 자신이 악마에게 끌려간 아들이 목에 차고 있던 방울소리가 가끔은 들리는 그 아련하게 들리는 메아리. 그게 이제 오빠와 여동생의 관계에서도 그게 또 적용이 된다라는 점에서 아, 정말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이 첫 장에 소개되는 지금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아이브 동화 이야기 그 내용을 잠깐 조금 소개해 주실까요? 처음에 약간은 이게 동화책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근데 이런 겁니다. 파리와 압둘라가 이 아버지에게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 캐릭터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냐면요. 마흔도 되기 전에 밭일을 하다가 그 작물을 손에 쥔 채 죽는 정말 고단한 아버지고요. 또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나는 아마 동물로 태어났으면 난 노새였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일밖에 모르는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보물창고를 가진 아버지로 묘사가 되는데요. 이제 그 설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가을밤 이 두 아이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마이단 사부즈란 작은 마을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악령이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내놓아라 라고 이제 이를테면 겁박을 네.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주인공에게는 자식이 많았습니다만 막내 아들을 가장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하나를 바치지 않으면 나머지 아이들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진다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치 손을 살리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를 자르듯이 막내 아이를 악마에게 죽인 줍니다만 절대로 그 사랑했던 아이 웃음소리, 얼굴, 체온 이런 걸 잊을 수 없는 이 주인공 아유부가 너무 괴로워하자 이제 악마가 그렇다면 너에게 하나의 처방전을 주겠다라고 기억을 잇는 약을 주었지만 네네. 머릿속에 우리가 기억하는 기억에는 없어졌지만 어딘가 감각으로 남은 그 기억 때문에 평생 괴로워했다라는 그 이야기 전체적인 어떤 알레고리가 되고 있는데요. 가해자가 속죄하는 시선을 갖는 문학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고발하는 문학은 정말 많아요. 네네. 난 이렇게 상처를 입었고 그렇죠. 이런 식의 흉터가 남았다.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건 처음부터 정말 가해자일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가해자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가 역시도 그런 죄책감을 갖고 사는 건 피해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세계가 완연하게 펼쳐 보여준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고요. 네네.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 혹은 그녀는 가해자로 보입니다. 결국 누구의 얘기에 우리가 마음이 아플 것이냐라고 네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읽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마음 아픈 구석이 있는 맞아요. 거예요. 에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설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어떤 점에서 다 주인공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촘촘하고 짜임새 있게 얽혀있는 그런 책이라서 아주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계속된 스테디셀러로 베스트셀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리고 산이 울렸다. 아, 이 책이 과연 어떤 점이 이렇게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일지에 대한 말씀 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뭐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뭐 마음에 좀 와닿았던 장면이 이제 두 번째 장에서 아버지의 술에 실려서 파리가 이제 카불로 이동을 하고 이걸로 이제 오빠 압둘라가 그냥 억지를 부려서 쫓아가고 카불이라는 시내 이제 나비 삼촌이 차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을 거쳐서 사막을 툴툴툴툴 가면서 그 장면 자체가 제가 뭐 중동에서 한 12년을 살아서 더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지만요. 네네. 이쪽에 지형이 보시면은요. 이 이제 수레가 걸어가는 길은 이제 계곡이에요. 계곡길이고 이 가는 길 전체가 다 산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사막 주변에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거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역경이 흘러가고 산은 이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고 또 이 지켜보는 지금 이 장면이 이 소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요. 지금 50년대부터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제목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앞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확 바뀌지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역사와 그리고 이것을 본 산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감정을 울리고 있다라는 것을 제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이제 일반 독자 입장에서 보자면 저는 아프가니스탄 하면 오사마 빈라덴이 마지막 생명을 다한 곳 정도밖에는 잘은 몰랐던 맞아요. 거죠. 그리고 이슬람 문명이라는 게 굉장히 깊고 오래됐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독자분들에게는 최근에 뭐 성전의 이미지 그리고 뭐 파리 테러 이렇게 부정적이기만 한데요.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다 떼고 그곳 역시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피부색, 언어, 종교 다 떠나서 다 같은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연을 쫓는 아이의 한 작은 설화에서 나온 얘기인데 가난한 어부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눈물을 담으면 그 진주로 바뀌는 잔을 발견하는데 눈물이 안 흐르니까 아내를 죽이고 난 후 계속 우는 장면의 얘기를 잠깐 들려줘요. 하나를 얻었을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이 작가가 갖고 있는 인생관 중 하나인데요. 이 작품에서도 역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작은 것을 얻을 때 어쩌면
더 소중한 것을 잃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또 메시지를 전달해줘서 역시 이 작가는 참 고수다. 인생론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네.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내내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소설 안이 아니라 실제로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오래도록 가슴에 남은 소중한 책을 소개하는 내 인생의 책. 오늘 내 인생의 책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이라고 이제 불리셨잖아요. 네, 이제 네. 의원님이라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부르게 될 텐데 그 호칭이 어떠세요? 불편해요. 어색하고 국회의원직이 주는 부담이 워낙 크기도 하고 저는 거기다가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국회를 비판을 했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두고 보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솔직히 말하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한편에 있어요. 소심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에서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좋은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고 좋은 국회의원은 모두에게 박수받는 국회의원은 아닐 겁니다. 강한 소수보다는 약한 다수 여러분들을 제가 대변하고 싶은데 그래서 길 가다가 어떤 분이 알아보고 고생한다고 어깨 두드리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 사주는 그런 정치인 되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고 싶어요. 네. 정치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책도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한 줄이라도 좋은 표현이 있으면 책을 사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할 때 온 사람들이 와서 책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러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출판사다가 서점하다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정약용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읽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책 보면서 밑줄도 읽고 메모도 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독서량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서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을 많이 못 내는 게 아쉽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 책은 정치경제학 원론이라고 그래서 이게 정치경제학 원리인데 첫 줄이 마음에 드네요. 인간사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이 학문보다 선행한다. 어쩌면 정치도 일단 저지르고 봐야 된다. 말을 앞세울 게 아니라 표현하자면 발을 앞세워야 되는 것 같다. 오늘 뭐 소개해 주실 책이 이 책인가요? 아니요, 이건 저 뭐 읽지도 않은 책을 제가 소개해 볼 수는 없고요. 그 책은 여기 보시면 이 책 제목도 이 책 제목만큼이나 쉽지 않네요. 요거는 이제 절반의 인민주권이라 그래서 그 인민주권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뜻인데 국민이 반만 주인이다. 그 왜 반만 주인이냐를 따져놓은 책이에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 누가 물어보면 항상 서슴없이 꼽는 책이 첫 번째 책이고. 제가 정치학을 학교 다닐 때 했잖아요. 정치학 원론, 뭐 개론부터 수없이 많은 책을 수업 시간에도 보고 했는데 정치가 이렇게 약간 고답적으로 와닿았어요. 근데 제가 또 이 국회가 첫 직장이었거든요. 언행관의 첫 직장이었습니다. 근데 국회에 와서 이렇게 정치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 책에서 배운 게 별 도움이 안 돼요. 현실 정치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뭔가 좀 갈증을 많이 느꼈던 게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맞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민주주의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뭐 국민은 종으로 보느냐 그건 아니에요.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보고 주인이 주인답게 뭘 할 거냐를 따져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너무너무 와닿았죠. 그래서 현실 정치학이고 전략 정치학이라는 점에서 제가 이 책을 광적으로 좋아합니다.
저자는 정치가 갖는 역동성의 기원은 투쟁, 즉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게 세상살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산다는 얘기는 생각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다름이라는 걸 전제로 봐야 된다. 모든 거를 이 다름이 동등하다,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를 전제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를 이 학자들이 표현할 때 갈등이라고 그런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을 다름이라 표현하지 않고 갈등. 갈등이 없으면 그 사회는 죽은 사회죠. 갈등이 없애겠다라고 설계된 사회가 사회주의였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였는데 망했잖아요. 이 갈등이라는 걸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있는 갈등은 얼마나 평화롭게 모두에게 다 도움이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수에게 도움이 가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정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 민주주의에서 정부는 갈등의 규모를 확대하는 거대한 엔진이다.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결코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한편 정부가 권력이나 자원이 부족하다면 대다수의 잠재된 갈등은 현실화되지 못한 채 묻혀버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들 갈등에 대해 공동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갈등을 토대로 발전한다. 지금 이제 그 책에서 샤츠 슈나이더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 구성원이 100명이 있다고 치면 갈등이 생각이 다른 게 100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존재하는 여러 개의 갈등 중에 어떤 것만 국회에서 논의하는 거거든요.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 배열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정해주는 게 사실 정치의 몫인데 특히 정당, 어떤 집단을 대표하겠다고 하는 정당이 그 몫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당이 몇 개 안 있거나 정당이 이 대표하는 기능이 부실하면 100개 중에 정말 극소수만 대표되거나 의제화되거나 또는 우리 사회 강자들의 목소리만 과도하게 반영이 돼서 이게 되는 거죠. 샤츠 슈나이더는 정말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정당이 없으면 좋은 민주주의가 안 된다라고 줄기차게 외치고 있어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또 지켜보니까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치질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자기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주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갈등이 입법부나 행정부의 의제로 등장을 하게끔 해주면 그 사회는 통합이 잘 돼 있는 사회거든요. 소외됨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몫을 찾을 수 있게끔 골고루 배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또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좋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 정당이 이 갈등들을 선택해서 의제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이 부실하거나 또는 특정 세력만 대변하고 다수를 대변하지 않거나 하면 그 사회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미국 정치는 두 가지 종류의 대조적인 정치, 즉 이익 집단 정치와 정당 정치의 조직에 관한 가정들을 검증할 수 있는 풍부한 소재를 제공해 준다. 미국 정치에서 정치적 정렬이란 정당들이 한편이 되어 그 반대편에 있는 이익 집단들의 거대한 동원에 맞서는 구도가 아니다. 이와 반대로 주요 정당들 각각은 이익 집단들과 느슨한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이익 집단은 정치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근데 이익 집단도 힘센 이익 집단이 있고 힘없는 이익 집단이 있거든요. 회원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단이 그 이익 집단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로비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치를 비판할 때 그 점을 많이 지적을 해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약자들의 목소리는 조직적으로 배제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익 집단이 휘둘리면 안 돼요. 정치가. 그러나 이익 집단이라는 걸 또 부정해서도 안 되죠. 힘센 쪽만 이익 집단을 만들게 하지 말고 약자들도 이익 집단으로 이렇게 집단적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 모이거든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없는 사람들은 묵고 살기 빠듯하니까 모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일수록 숫자 말고는 모여서 다수라는 숫자 말고는 힘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열심히 모일 수 있게끔 해줘야죠. 이 모인 힘이 정치적 파워로 발현되게끔 제도가 보장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저는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이익 집단 중에 하나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정경유착이나 그런 문제가 좀 심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분법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저는 기업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제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전 친기업 사회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동시에 친노동사회가 돼야 된다. 자본이 한 축이 있으면 노동력이 한 축이 있어야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대접을 받아야지. 왜 자본만 대접을 받냐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본이든 기업이든 노동이든 노동조합이든 자신의 몫을 가지고 정당하게 이렇게 활동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친기업이라는 게 노동을 배제하는 친기업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역사상 가장 고통 없는 혁명, 즉 이미 합법화되어 있고 정당성을 갖는 최초의 혁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바로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투표하지 않는 이들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이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할 수 있겠다. 첫째, 시민들의 상당수가 정치 체제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둘째, 정치 세계의 확장을 제한하는 투표 불참은 분명 매우 큰 영향을 낳을 수 있다. 투표 불참이야말로 정치 체제의 편향성과 한계를 드러내주는 것은 아닐까?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58%였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올라가야죠. 또 샤츠 슈나이더가 책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모든 유권자, 모든 국민을 아리스토텔레스로 만들면 안 된다, 소크라테스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국민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끼어들어서 결정하게끔 하는 것은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주인이 가끔씩 상점에 들러서 챙기기도 하고 일을 잘하는지 이렇게 좀 감시도 하고 이래야지 나 몰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주인이 직원이 할 일을 다 일일이 감시하고 따라다니고 다 자기가 결정을 하면 직원이 할 일이 없죠. 로봇밖에 안 되는 거니까.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결정,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국민이 적절한 때 적절한 결정,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당이 결정을 이렇게 중요한 대목의 유권자의 결정을 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나 아주 사소한 것부터 모든 것에 유권자를 보고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저건 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는 민주주의가, 존민주의가 아니다라고 양반이 주장하는 거고, 다만 저는 직접 민주적 요소를 좀 늘려가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는 강점과 직접 민주주의가 갖는 강점을 한 사회가 잘 이렇게 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좋은 제도 설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도 가능해지려면 결국 정당의 문제로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자, 현실의 민주주의, 좋은 민주주의는 어떤 거냐? 결국 좋은 정당으로부터 시작하고 좋은 정당으로부터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좀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정당, 그런 좋은 정당이 생기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정치를 국민에게 되돌려드리고 싶죠. 정치는 보통 사람의 삶이자 무기여야 되거든요. 절반의 민주권에서 말하는 좋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 입법부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입법부가 좀 제자리를 잡아서 한국 민주주의를 좀 선도하는 그런 기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입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정당이 만들어지는데 제 역할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국회의원이 된 이상, 흔히 뭐 헌법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좀 충실하고 싶은, 부지런히 소수보다는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하고 하겠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엄선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디플레이션까지 최근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20년 전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하는데요. 심지어 일본의 저성장 진입기와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비슷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한국, 돌파구는 없는 걸까요?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에서 답을 찾아보시죠. LG경제연구원 소속으로 일본 경제와 거시경제 전망을 연구해온 저자들. 그들은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을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봅니다. 저자들은 20년 전 일본의 경제 성장이 멈춘 것은 일본을 고성장으로 이끌었던 경제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최근 수출이 대폭 줄었으며 이는 경제 성장 방식의 한계에 맞닥뜨림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 역시 일본과 유사하다고 설명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1% 이상씩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연평균 0.5%씩 감소했던 일본의 감소 속도의 2배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불황을 이겨낸 일본 기업의 생존 전략과 국가의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며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개인과 기업, 정부는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결합해 혁신의 길을 걸을 것을 권합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82%가 회사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한 거짓말은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거짓말에 흔들리는 사람들에서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죠. 이 책은 독일에서 전문 저술가로 활동하는 스탠티 키틀과 역사학자인 크리스티안 제렌트가 공동 집필했습니다. 저자들은 인간의 내면에는 타인에게 속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조금 과장해서 말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데요. 이 책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행해진 거짓말이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미덕으로 포장되는지 살펴봅니다. 저자들은 먼저 신입사원의 말과 행동에는 사기꾼 기질이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너무 정직한 모습보다는 고용주에게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부풀려 드러내는 것이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 저자들은 외모를 멋지게 꾸미는 일도 자신의 빈틈을 메워주는 긍정의 거짓말이라는데요. 멋진 외모는 긍정의 효과를 나타내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준다고 말합니다. 생활 속에서 접하는 소소한 거짓말을 소개한 이 책을 통해 거짓말 속 숨겨진 사람의 진심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촉박한 일정, 끊임없는 연락들, 쏟아지는 정보까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늘 신경이 곤두서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현대인이 느끼는 피로함과 만성 스트레스는 어른답지 않은 태도와 미성숙한 정신 때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미성숙한 사람들의 사회에서 만나보시죠. 독일의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 미하엘 빈터호프. 그는 디지털 혁명의 과도한 정보 유입이 우리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하지만 나를 과도한 상태로 몰아넣은 것은 나 자신이라고 말하며 우울증에 걸리거나 번아웃 상태가 될 때까지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수많은 정보를 제한하지 못한 어른답지 못한 태도라 말하는데요. 저자는 완전한 정신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를 자주 차단하고 산책을 하는 등 휴식 시간을 갖길 권합니다. 또 저자는 자신의 흥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성인이 되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당했을 때 바로 포기한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는 능력, 절망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책임과 결정을 미루는 아이의 세계에서 좌절을 다룰 줄 아는 진정한 어른의 세계는 멀리 있지 않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월급이 조금 올랐다고 하면 진짜 오른 걸까요?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엄밀히 계산해야 실질적인 상승 효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돈 자체를 너무 몰라 오해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화폐 착각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이 책은 1927년 제네바 국제연구대학원 경제학과 교수 어빙 피셔가 진행한 강의를 바탕으로 엮은 책인데요. 어빙 피셔가 창안한 용어인 화폐 착각이란 물가를 고려하지 않고 물리적인 화폐의 양으로만 가치를 매기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인플레이션이 0%일 때 연봉 인상률이 2%인 A와 인플레이션이 4%일 때 연봉이 5% 인상된 B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사람들은 A가 실제 구매력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겉으로 보는 B의 소득이 높은 만큼 결국 B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답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화폐 착각 때문에 연 1에서 2% 정도의 가벼운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는데요. 근로자는 임금이 약간만 올라도 자신의 소득이 늘어났다는 착각에 빠지기에 그간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용한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화폐 착각과 함께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 정리한 이 책을 통해 돈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은 48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매년 1억 달러씩 쓴다고 해도 다 쓰는데 480년이 걸리죠. 그런데도 그는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세계적인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재산은 1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만큼은 아니지만 한평생 풍족하게 살고도 남는 돈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스필버그도 한 작품이 끝나면 바로 다음 작품 구상에 들어간다고 하죠. 이유는 딱 한 가지, 자신의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솟아나는 열정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열정을 품고 계신가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 while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 loses